자, 그래서 재빈이 뒤에 24에서 뭐 배웠나요? 날씨, 그 계절은 날씨를 그렇지. 묻고 계절에 따른 날씨를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F레벨로 다음 달부터 바뀔 D레벨 아니에요? 거예요. 아, 참, E레벨로 바뀔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는 뭐의 줄임말이고, How is? How is the weather in spring이고, 그 다음에 spring의 뜻은 봄. 봄. In spring의 뜻은 봄에. 봄에. 그러면 spring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좋아하니 봄을 좋아한다. 얘는 무엇,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여기 in을 붙여서 in spring 했어요. In spring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어디? 대답이에요? 어디입니까? 아닌데? 언제 아니에요? 아, 똑똑하다며. 네! 언제 날씨를 묻고 있어? 어디 날씨를 묻고 있어? 언제나 언제 날씨를 묻고 있어 지금? 네. 봄 언제 날씨를 묻고 있냐고. 뭔 내야, 내는 내가 물어봤는데 내라고 대답하면 어떡해. 언제 날씨를 묻고 있냐고. 봄의 날씨. 봄에 날씨를 묻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원래는 무엇 봄이었는데 요거 in 붙이니까 언제 Spr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eather의 뜻은, 그 봄, 아, 그 그래. 날씨. 오케이. how의 뜻은 어떻게? 어떻게 란 뜻도 있고, 또 어떤? 어떤,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어떤? 어떤지 묻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은 무슨 시로 대답하면 되겠어? 비동사. 대답이 어떤 시? how가 여기 how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뭐하고 뭔데? 어떻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라고 물었어? 어떤이라고 물었어? 둘 중에 지금 이 문장 속에서 how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어떤? 오케이. 그러니까 대답은 당연히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로 대답하겠죠? The weather. 앞만 길어봤자 이. 여러 개야? 데이? 아니요? 여자야? 남자야? 아니요? 그러니까 이. 이시죠. 그래서 대답에 어떤 시도 나오고 it도 나오겠네요. 네. Okay, 그래서 봄 날씨 물어볼 때 뭐라고 묻는다?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 is the weather in In spring?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대답이 It's warm. it's warm. In spring? 그렇지. In spring. Spring.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아이고, is의 줄임말이고, warm의 뜻은 따뜻한 따뜻한. 무슨 시야? 어떤 시 오케이.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영어로 how how. 그 다음에 얘는 묻지 않는 느낌이지. 네 묻는 느낌. is it How is it? 봄에. in spring 오케이. is는 뭐 대신 왔어? the weather 오케이. 그래서 날씨 묻는 표현, 봄 날씨 묻는 표현이 그래서 뭐다?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t's warm. it's warm.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How's the weather in fall? how's the weather in In fall. fall? How's the weather in fall? in fall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언제? 이제 4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4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what, Where? 무엇, 가을, 언제, in fall, 가을에. 오케이, 가을 날씨 어때요? 쌀쌀해요. 쌀쌀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It's cool. it's cold, It's cool. it's cool In fur. in Fur. fall. 오케이. cool의 뜻은 시원한. 시원한, 서늘한,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앞에 비동사 붙이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뭐가 된다? 아깝다. 여기서는 시원하다가 되겠죠. 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ow's the weather in summer? How's the weather in summer? How's the weather in summer? 여름 날씨 어때? 더워. 오케이, 그래서 답이 It's hot. It's hot. In summer. Hot. It's hot in summer. It's hot. Okay. 잘했고요. 쓰기 시험 잘 봤는데요. 겨울 날씨 어떤지 묻고 싶으면. How's the weather in winter? 오케이. 겨울 날씨 대답해 주세요. It's cold. It's cold. In winter. In winter.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